운이 없을 때 운을 바꾸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 있나요 혹시? 네, 나는 운을 바꾼다는 거는 구슬 해야지. 아니 진짜 근데 그걸 이렇게 저 멀리 있는 운기를 끌어당겨와서 하는 건 뭐 그러한 행위들을 해야 되겠지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집안의 운기를 바꾸는 거는 있어. 그래서 저희 신도들한테 이렇게 조금 알려주는 거는 있거든요. 우리가 옛날부터 입구에 왜 소금을 놔두라 그렇게 하잖아. 부정한 것들 없애준다고. 왜 우리가 상가집을 갔다 와도 소금을 칠하 한번 고춧가루 섞어가지고 소금처럼 하는 거는 부정을 없애주기 위해서 소금을 칠하 하는 거거든. 근데 집안에 자꾸 안 좋은 일들이 흉흉하게 들어온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을 때에는 내가 현관에만 이 현관 입구 양쪽에다가 소금을 놔두게 되잖아요. 이렇게 이쁜 그릇 같은 데나 종이컵에 뭐 담아서 놔둬도 상관은 없어요. 근데 양쪽 끝으로 이렇게 놔두라고 하잖아요. 에? 근데 대답 좀 해라 사장님. 듣고 있어. 그 소금을 놔두라 하는데 거기 말고도 내가 뭐 꿈자리가 뭐 안 좋다 그럼 침대 밑에라든지 곳곳에 이렇게 조금 놔두셔도 돼요. 구석구석에 좀 놔뒀다가 한 달에 한 번씩 꼭 바꿔야 돼. 좋아질 때까지. 소금을? 응. 굵은 소금이에요. 맛소금 아닙니다. 미원? 굵은 소금을 바꾸는데 그 바꾸는 시기도 있어요. 금음날, 음력으로 금음날, 그 다음에 초하룻날 요때 이렇게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좀 바꿔 내 운기가 좀 좋아질 때까지는 뭔가 조금 기운 자체가 틀려지거든요. 뭐 썼던 거를 그냥 먹어도 되나? 음식을? 썼던 거 근데 뭐 웬만하면 버리는 게 좋겠죠. 부정한 것들 근데 뭐 많지 않잖아. 조금씩 담아두니까. 그러니까 뭐 따로 이렇게 소금 딴지 해놓는 것도 있다. 애가 저항에 크게 해가지고 그거는 써서 뭐 1년에 한 번씩 갈아라 하는데 사장님 집 앞에도 있던데. 그렇죠. 예. 오면 재수 없는 것들 딱 뿌려서 보내거든. 가고 나서 뿌리거든. 그런 것처럼 소금을 이렇게 놔두시면 부정한 것들을 좀 쳐줘요.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그 방법 중에 하나. 소금 곳곳에 조금 놔두면 좋아요. 뭐 가위 눌림 뭐 이런 거 있죠. 가위를 칼을 베고 잔다 뭐 이렇게 하잖아. 근데 그거 말고 소금을 좀 밑에다가 놔두고 자도 그런 거는 안 좋은 것들은 걷어줘요.